일단 상륙 포인트 하나 찾았고, 뭔가 상륙할 때는 마땅치 않아 보이네요. 식량 회복. 야생 바나나. 오호. 와, 새벽인데 벌써 날이 되게 아침처럼 나오는데 후딱 가야겠다. 자, 현재 시간 5시 39분. 약간 날이 어슴푸레하기는 한데 해 뜨기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차가 안 막히니까. 안전벨트 외고 가는 길에 먹을 식량. 오늘은 에너지가 좀 필요한 작업을 할 거잖아요. 오랜만에 등장하신 제이님. 아, 네. 아, 올해 너무 비가 기습적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덥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나름 머리를 썼는데 생각보다 날이 빨리 밝아지는데. 오늘 우리 뭔가 할 거잖아요. 가는 길을 좀 잠깐 먹으면서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중간중간에 먹을 정체불명의 간식들도. 임도가 저쪽이고. 아, 차 맞네. 어디 갔지? 아, 낙서는 오, 물이 많다 확실히. 오우, 많다. 벌레들. 네? 벌레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내려가느냐, 네. 아니면 저쪽으로 내려가느냐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너무 좁을 수도 있어서. 네, 그럴게요. 1번 보하 포인트. 여기나 저기랑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딱 펌프질을 해서 한 다음에 둘이 딱 들고 일로 내려간다거나. 네. 저기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저기는 약간 나무를 돌파해야 돼서 혹시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더 널찍해 보이네요. 그리고 저쪽 한번 가볼게요. 길이 맛있어 보이네. 99 클러스터인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많네. 되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낚시하는 쓰레기 있구나. 버리는 데도 있네. 쓰레기 막 버리는 데. 응? 오늘의 비밀 아이템 온수 식량 아이스박스. 아, 이거를 먼저 한번 입어볼래요? 일부러 약간 큰 사이즈도 샀거든요. 약간 더 작은 거 나중에 대여할 때 남자용 여자용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근데 성인데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길이 조절도 되니까. 이게 큰 거예요? 네, 딱 돼요. 안 조절 안 해도 돼요? 네. 무슨 아프리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물에 뜨는 그 고프로 손잡이.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떠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런가 봐요.
이게 근데 그러면 대가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아, 벌레. 자, 후딱 마무리 지읍시다. 벌레가 200마리가 지금 78마리. 와. 오. 세대. 세대. 이게 TVC 재질인데 인텍스라고 TVC로 된 제품들을 좀 만드는 외국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 막 다니스 영상 같은 거 봤죠? 펜치데이 그런 거 만드는 것들이요. 비닐은 이 꽝에다 1이라고 써있는 게 있고 10cm는 모터로 써놓은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2번이 뭐 없나? 1이랑 5밖에 안 보이는데? 1을 넣으면 좀 부풀어지니까 한번 보이지 않을까요? 일단 시키는 것부터 해보죠 뭐. 아, 그게 네. 여기도 발판이 있잖아요. 양쪽 다 밟는 것 같아요. 돌려서 그러면 아예 고장 나가지고 입으로. 어, 이게 좀 끼면 좋은데. 들어가요? 움직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아까 근데 처음에 됐어요. 빠지기 전에? 응. 어때요, 지금? 안 돼요? 어, 아까는 소리 잘 났었는데? 밖에서 했을 때는? 응. 되긴 되는데, 너무 약한데? 조립이 더 됐나? 돌려서 다시 재조립해 볼까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없는데 팽이들. 아, 이런 거 좀 옆으로 샜나 보다. 이럴 수가. 어머, 패킹 같은 거. 교수해. 설마 이게 시작부터 망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달팽이들은 입으로 불었다고 한다. 멋있다. 아까 그 고무 패킹 잠깐 빠져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네. 천천히 여기 있어요. 천천히. 결국 에어펌프 써야겠네요. 오, 근데 금방 되겠는데? 아, 바다에서 하면 재밌겠다. 영동에서. 이거 타고 바다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다에 그 좀 약간 근거리에 있는 조그만 무인도 같은 진짜 작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는 거죠. 아, 재밌겠다. 자, 1번을 했으니까 네. 4번이니까 분명히 3, 4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 2번 2번 옆쪽. 그러면 이거 제가 뺄게요. 아, 저 잘 안 빠지네? 이게 안에 그 역류 방지하는 캡이 있나 봐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에다 연결합니다. 어, 근데 사이즈가 딱 맞는데 그러면 이 팁은 왜 있는 거지? 오, 금방 된다 진짜. 이게 막 힘들면 막 돌아가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라서 훨씬 강력하고 원시적인 보트 그 큰 거 있잖아요. 한 6명이서 들어야 되는 거. 어마어마했죠? 그걸로 단련된 몸. IBS. 펌프는 무슨 힘으로 넣는 거다? 펌프는 다리입니다. 다리.
플러스 팔은 리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약간 스쿼트 하는 느낌인데요. 저는 저쪽 가가지고 의자 가져올게요. 잠깐 의자를 가지러 온 짧은 순간에 제이가 다 만들어놨어요. 왠지 걱정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놀고 있고 제이만 일시키느냐 하는 논란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실질적으로 한 1-2분? 맘먹고 하면 진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찾느냐고 그랬는데 맘먹고 하면 진짜 한 2분이면 끝나겠는데요? 진짜 아니 펌프가 네. 올라올 때도 바람 나오고 네. 내려갈 때도 바람 나와요. 사실 이걸로 아 그렇구나. 맞아 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되네. 안 쓰죠? 네 안 쓰요. 전혀 안 쓰요. 빵빵하고. 네. 오 좋아 보이는데? 기대된다. 약간 상어 지느러미 펴지듯이. 처음에 끼울 때 잘해야겠네. 나중에 빼기 힘드니까. 오 태극기. 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8.15 광복절. 아, 빛을 회복한 날. 빛을 회복한 날. 태극기 수여식이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견장 수여식 가는 느낌인데. 아 이제 에너지가 막 솟네. 대한 애국인. 아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한 둘이서 옮기면 편한데 만약에 혼자서 옮긴다. 제가 네, 두려워 될 것 같아요. 무겁진 않은데. 오늘 혼자서도 되긴 되네. 와보실래? 아 우리 식량.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준비 운동 아. 되는데? 여기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어 여기 저 넣어둔 게 있어요 바람. 어 그래요? 응. 네. 응. 바람 낼게요. 네네. 이거 아, 해야 될 것 같아. 네. 저희가 발견한 구멍. 근데 이게 바람이 차면 찰 공간이 있나? 넣을 땐 다 넣은 것 같은데?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어디가 차오르는 거지? 오! 아주 시원한데? 응? 뭐야? 이 구멍 뭐야? 뭐야? 이 손가락 뭔가요? 이게 바람을 어디 채워넣는 게 아니라 물 빠지는 구멍인가? 나중에 아, 물 찼을 때 해체할 때 여기 국물 찌꺼기 남아있는 거 막 기울여서 빼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러네. 그러면 우리 이거 열려있는 채로 출발할 뻔했던 거네요? 진짜 물 다 들어버렸어. 가다가 우리 엉덩이가 자꾸 시원해지는 냉난방 효과. 와 오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질 뻔했다. 오늘도 달팽이였다. 자 그러면 들고 옮길까요? 둘 셋 어 가볍다. 재밌겠다. 확실히 유명해. 설치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닥에 들어가야 돼요. 아하. 아 위에서부터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오. 하나, 둘, 셋. 생존에 있을 때 모습? 이 가방 좀 챙겨줘요. 드론 가방.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게요. 오! 확 깊어진다. 여기 반대에 짱짱 안 돼요?
이걸. 자, 광복절 특사 갑니다. 가볼까요? 원래 이게 멀리 갈 때는 이 보트 채랑 패들이랑 끈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나갔는데 얘 놓쳐봐요. 잠깐 멍 때리고 있다가. 뭐야, 이게 찍어야 될 것 같아. 응, 지금 찍고 있어요. 오, 들어갈 수 있겠는데? 가볼까요? 뭐야 여기는? 오, 약간 골짜기네. 저 그늘로 가가지고 회복을 할까요? 저기 소금쟁이 엄청 많다. 소금쟁이도 쉬어가는 그곳. 이게 날카로울 수가 있어가지고. 오, 너무 세게 밀었나 또? 저기는 좀 더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오, 별로 없어. 여기 아닌가? 실패? 한 바퀴 쪽 돌립니다. 여기서 쉬어가려고 했는데 벌레가 너무 많네. 벌레들도 쉬어가는 곳. 사람이 쉬기 편하냐면 벌레도 쉬기 편하다. 만물이 있지. 안 되면 뭐 그냥 길거리 한가운데, 물가 한가운데서 먹어도 되고요. 어, 여기 그냥 이런데? 이 그늘? 오. 벌레가 우리 먹을 거 가져온 건 또 알아가지고. 이거 벌레를 끌고 다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우리 따라오는데 얘네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 지구 반대편에 있던 벌레들이 요즘은 물류의 이동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번지잖아요. 아, 이거 벌레 우리가 끌고 온 거 맞아. 아니, 저쪽 물 가운데 저기 그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산에 그늘까지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사이드로 안 붙더라도. 진짜? 야, 이제 우리 섬을, 우리 보물섬을 점령하러 출발. 일단 상륙 포인트 하나 찾았고, 한 바퀴 한번 돌아보죠, 이 섬을. 옛날에는 여기가 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 댐을 만드니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V자로 크긴 골짜기인 거고. 자, 본격적으로 다시 속도를 내봅니다. 중대? 패들왕, 독서왕도 하고 패들왕도 하고 뭐 많이 하나요? 에이스였어. 뭔가 비슷하게 상륙할 만한 포인트는 없으니까 앞에 왼쪽에 있는 저 작은 섬으로 한번 가보죠. 와, 진짜 평온이네, 평온. 네. 작은 섬도 뭔가 상륙할 때가 마땅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억지로라도 한번 잠깐 내려보죠. 뭔가 상륙할 때는 마땅치 않아 보이네요. 아마 상륙은 못할 것 같고, 한 바퀴 그냥 돌아서 아까 우리 1차 포인트 앞에 있는 섬에, 큰 섬에, 여기가 작은 섬이고 큰 섬에 그 시작 부분 거기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식량? 야생 바나나? 콩과 식물일 거예요. 콩, 콩. 네. 콩 채취하는 거 쓸까요? 콩. 야생 콩나무. 어, 후진.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가볼까요? 자연의 축복.
식량 회복. 야생 바나나. 먹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따. 여기다 콩. 이 콩이 맞나? 콩과 맞아요, 예. 근데 콩은 아니죠? 콩 맞는데, 우리가 못 먹는 콩. 지겹게 쓰겠다. 근데, 이 콩. 만약에, 만약에 진짜, 뭐지? 먹을 거 없으면, 고립됐으면, 불은 있다고 쳐요? 그럼 이런 거 그냥 팔팔 끓이면 독성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먹어야죠. 뭐죠? 저 앞까지. 어차피 왼쪽으로 해가지고 앞까지 가야 되니까. 아니 속도 한 30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도 좋습니다. 역시 남자. 아 이게 달팽이지. 이게 달팽이 아닌데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땐 빠른데 남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제대로 달팽이죠. 이게 뭐냐? 아까 그 노란 애들인데? 하면서 무슨 바나나 같은 거 타고 다닌다고. 자 여기서 이제 하선. 있습니다. 오 개미 엄청 크네. 여기는 여기도 받아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네. 새들이 똥 싸는 그 자리인데요. 우와 여기 텐트 치는 데 너무 좋겠다. 어 근데 여기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네. 솔직히 저기로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잠깐 정찰해보고 우선은 우리가 찾아낸 포인트는 여기. 여기서 이게 땅이 네. 이렇다는 거는 사람의 발길이 안 닿았다는 증거. 새똥 같은 거 막 대놓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땅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1인용 텐트 여기 하나 저기 좀 밑에 똥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한 3명이서 자도 충분하겠는데? 1인용 하나랑 저희는 타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타프도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처음 동물이 처음 가는 길에는 아 거미줄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봉장 제이 거미줄 퇴치용 정찰을. 엉덩이가 어떤가요 지금? 엉덩이 깨끗해요. 젖었어요? 젖었어요. 아, 확대 좀 해볼게요. 내 거는 티 안 나는데. 어, 잠깐만. 말뚝 같은 게 있네. 아, 문명의 흔적 발견. 어, 근데 약간 산책로 같이 되어 있는데? 진짜. 아, 나 이거 벗으려다가 또 구명조끼 안 벗고 왔네. 지금 단추 두 개까지 끌어놨는데, 하다가 우리 딴 얘기 하면서 중간에 세가지고. 어쩐지 좀 덥더라. 어? 야생동물이 힘들던데요? 어딨어요? 이런 섬 같은 데도 고라니가 있어요. 근데 고라니 똥이 아, 걔네도 수영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고라니가 영어로 워터 디어예요. 약간 물사슴 이런 느낌인데 그 막 지휘통제실에서 감시 장비 같은 걸로 무슨 열 화상 장비 같은 게 있는데 뜨거운 동물이면 우리같이 뜨거운 애들이면 빨간색으로 점이 막 이동하는 게 보이거든요.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주요피 같은데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도 이런 저수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북한군 도하는 거 감시하는 장비인데 그래서 빨간색 점이 갑자기 물 한가운데를 새벽에 확 건넌다. 어 TOD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난리 나가지고 딱 비상인데 혹시나 해서 출동하면 고라니. 와 이거 벌 조심해야겠다 이거. 벌이 좋은 자리는 확보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디 그늘로 가서 그냥 선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 됐습니다. 아까 간식거리 간단하게 먹으니까 이거 탁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편하더라고요. 아 이동하겠습니다. 난 피할 수 없다. 어 멈췄어 우리 오니까. 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우 귀여운데? 어 안 떨어져. 왜 우리한테 와.
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이제 제이의 엉덩이를 공격하겠군. 아, 나 여기 포크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들 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없네, 진짜 포크 없네. 어? 지금 없나? 밑에 안에 없나? 없지. 어? 어떻게? 우리 나뭇가지, 아, 나 안에 포크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사진 보면 포크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뭐야? 아,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에 이런 데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더블 비앙코 같은 거 보면 있는데 이런 원가절감. 어, 이거 컵라면처럼 딱 가져왔어야 됐나? 그죠? 우리 저기로 붙어서 그럼 나뭇가지 그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나뭇가지 치? 네. 3% 배터리 3%. 오, 튼튼하다. 네. 약간 영상을 생략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서 이거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완료된 다음에 촬영하겠습니다. 야생 나무 젓가락. 아니 이게 분명히 플라스틱이 좋긴 하네요. 차에 칼이 있긴 한데 딱 선이긴 해요 지금. 네. 오케이. 물이 좀 남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혹시 네. 폭 표류했을 때 비상 식수로. 그냥 꽃이는 뭐예요? 아니 뭐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얘가 포크가 들어 있을 줄 알았죠. 저기 뚜껑 같은데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만이다 기만. 아니 왜 없지? 분명히 안 되네. 아, 우리 쓰레기 박스에다 넣어놨고. 아이스 박스 아니에요? 근데 얼음이 없잖아요. 그럼 아. 아이, 그냥 박스인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우리 이 익스펙토 팩트로늄 막대기는 자연에서 왔으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돌아가라. 이제 다시 이거 설치하고 다시 이동 모드.